여러분 볼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목 좀 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정말로! 네! 진짜로! 네! 매우! 내일 아침에 목소리에 말짱한 사람이 있으며 매우 공격! 네! 아, 이특씨 아, 예. 무리하셔서 얼굴이 빨개졌네. 진짜 커질 것 같아요. 목 진정시키고요. 자, 이 더운 여름 게다가 지치기 쉬운 월요일 밤을 아주 시원하게 주실 대한민국 대표 락커 두 분이 지금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 먼저 이분의 락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죠. 네. 선이 고운 락커 김경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씨. 자, 그리고 이분은 인간 뚫어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가슴 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강의 목소리, 박학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학규입니다. 문혁 씨. 네. 깜짝이야. 나 순간 네. 완규가 완규가 아니었어? 네, 아이. 오, 똑같이 성대모사로. 아, 비슷한가요? 비슷한데요? 조금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두 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도. 네. 고우세요. 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김경호 씨의 뒷모습을 보면. 네. 한 여인 있죠. 아, 정말. S라인의 모습이 살아 있고요. 네. 박한규 씨의 뒷모습을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해요. 뭐야.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그 각자 스타일대로 카메라 보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김경호 씨부터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생방송이라서.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 김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네네. 우리 박한규 씨도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박한규 씨 목소리를 오랜만에 네. 들어요. 해보세요. 아, 좀 이따가. 아, 좀 이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특 씨가 그 김경호 씨 흉내를 좀 많이 좀 했었는데. 네. 어제 이런 거 연예인들이 사실 이렇게 따라하면 네. 기분이 좀 언짢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특 씨의 그거 목소리는 좀 어땠나요? 진짜 똑같았어요, 진짜. 아, 정말요? 어떻게 한번 뭐. 근데 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오리지널로. 근데 성대모사는 원래 네. 좀 약간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를 살려서.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갑자기. 네. 아, 똑같이요? 네. 아, 공연장이라 생각하고. 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진짜로! 네! 정말로? 예! 내일 아침에 목소리 생생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할 거야! 와! 아, 이거구나. 아, 이 톤이에요. 네. 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그 오버를 해서. 네.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때는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약간 흥분하시면.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락 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시잖아요. 네. 일단 이 시작을 두 분의 어떤 그 칭찬 릴레이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 선배님이시죠? 제가 박신규님께서. 네. 아, 그럼 일단 우리 박한규 씨께서. 네. 네. 제가 막상 하려니까 생각 안 나죠? 아니 다른 거보다 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우리 경호 형은 그러면 네. 에이 지가 형이면서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그래서 막 아, 왜 제 목소리를 뭐 사차 섞이네. 우리 경호 형은 우선 착합니다. 아, 성격이요? 예. 네. 정말 오해받을 만큼 착해요. 아. 그, 너무 착한 척하면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재수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너무 착해서? 예. 근데 처음에는 가식인 줄 알았는데, 네. 형을 알게 된 게 이제 13년 됐어요. 와. 13년 전 모습하고 거의 정신 연령이 변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까지. 그때 그 순수하고 착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게 네. 좀 신기하네요. 뭐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지. 와, 순수한 그 모습. 예. 아, 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나가 네. 어떻게 칭찬을. 김경호 씨는요, 우리 박은규 씨를 어떻게. 사실은 그 음악 색깔도 그렇고 좀 과묵해 보이고 네. 좀 반항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좀 다들 있잖아요. 네. 음악 하면 강렬하니까. 네. 근데 평소 성격은 하는 건 음악, 락 음악인데 네. 평소 성격은 둘 다 발라드예요. 아. 네. 그리고 정말 의리가 또 강하고요. 의리. 아, 네. 왕규 씨가.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 네. 제가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네, 네. 왕규가 좀 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이번에 있는 와중에
잠시 잠깐 들러가지고 녹음을 네. 맞춰줬어요. 야 네. 정말 의리가 있네. 일본에서? 아니 저기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일본이 아니고 네. 일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아니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네네. 이 시작을 김경호 씨와 박항규 씨께서 네.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 방금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그 부활 그룹 부활의 네네. 예전 곡이죠. 네.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야 명곡이죠. 같이 불렀는데 한번 네.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일단 네. 라이브석으로 자리 해주시고요. 네. 아, 야 여러분들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두 분이 또 노래 함께 불러주신다는 거는 정말 네네. 영광이고 네. 우리 아. 장효정 씨가 박항규 씨 오늘 섹시하신데요. 아, 네. 윤혜지 씨가 여호 반가워요. 오늘 밤은 마구 불타는 거예요. 아, 네. 김성수 씨가 뜬금없이 경호 씨 저녁은 드셨나요? 저녁 드셨죠? 네, 먹고 왔어요. 아, 예, 예. 네. 우리 장민아 씨가 완규 오빠 목소리 완전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잘못 소리 좋아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김경호 씨와 박항규 씨가 함께 부르는 비와 당신의 이야기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무척이나 우울하네 비에 비 맞으며 그리며
이야! 저도 사랑합니다. 와! 야. 와! 야, 지금 우리 김수정 씨께서 우와 콘서트 같아. 표 얼마인가요? 28만 원, 28만 원. 사실 이거 녹음 끝난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둘이 맞춰본 거 처음이거든요. 와, 아, 정말로요? 서로가 각자 듣고 와서 오늘 하자 그냥 못 맞춰봤는데. 너무 시원시원. 야. 저는 연습을 하고 왔어요. 아, 네. 성실한 모습 갑자기 성실히 연습하고 오셨나요? 아, 그저께 네. 부활 그 콘서트장이라서. 아, 참, 한참. 네. 태원 형하고. 네. 며칠 뒤에 경호 형 불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아. 뭐, 특유의 말, 그 말투로. 네. 대강 불러라. 그렇지. 아, 네. 아 김수정 씨가 울트라 파워라고. 네. 어 정말 울트라 파워예요. 박수현 씨는 미성과 허스키의 조화랄까? 되게 잘 어울려요. 와 짱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두 분이 듀엣을 부르시다 보면은 네. 은근한 경쟁도 되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그 예전에도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왕규 씨는 부활을 먼저 거쳐서 네. 그다음 이제 솔로 앨범 천년의 사랑 히트가 나고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3집 앨범.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렇게 되는 서로가 이제 솔로가 되었을 때 만났을 때 예. 많이들 그 매체를 통해서나 뭐 언론상으로도 네. 기자분들이 네.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시니까 라이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 두 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괜히 더 주변에서 둘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근데 서로의 목소리에 좀 반한 건 있어요. 워낙 그 그렇죠. 아까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가늘고 쏘는 창법이라면 예. 왕규는 성향 자체가 워낙 넓고 좀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그렇죠.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네.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네. 야 그리고 말이죠 아까 그 김경호 씨가 말씀하셨듯이 박은규 씨가 이번 중에도 이렇게 노래 녹음을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몸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들었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때 뭐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저는 그 경호 형이 용돈이라도 줄 줄 알고 왔는데 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입을 싹 씻더라고요. 야, 아 그럴 수 있나요? 아, 그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 뭐 아픈 몸을 이끌고 네. 선배님이 노래를 하신다고 네. 왔는데 또 이번에 있다가 예 그래. 피처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게? 우리 김경호 씨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그래 네가 몸이 아픈데도 날 이렇게 와줬으니까 네. 내가 뭐 해주겠다. 네. 오늘 하나 가죠. 네. 뭐 하나 쏘겠다. 네 앨범 때 너도 나 시켜 그러면. 근데 정말 네. 제가 아까 칭찬 릴레이 할 때 네. 착하다고 했던 거 네. 철회하겠습니다. 아, 취소 취소. 예. 네. 그때 몸이 아팠던 게 위가 좀 안 좋은데 네. 그 빈속에 노래를 했어요. 야, 그 예. 끝나고. 그 동생한테 사준 게 술이었습니다. 아, 미안 좀. 미안. 근데 저희들은 그게 몸에 배이는 프로식이에요. 야, 프로식. 그럼요. 바깥에 해놓고 밥을 먹던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야, 이 두 분의 엄변이. 예. 네. 야, 서로 이거는 건강을 하는 건지. 네. 빨리 가라는 건지. 네. 우리 이고은 씨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락 하시는 분들은 왜 머리를 기르시나요? 많이 받았던 질문이시죠? 예전에 네. 뭐 신해철 씨가 TV에서 네. 헤드뱅잉 할 때 뭐 머리가 짧은 그러면 폼이 안 난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그 락 음악 자체가 사실은 흥겨운 음악인데 네. 그 막 이렇게 반항적인 상징의 어떤 음악인 것처럼 예. 그래서 머리가 길고 가죽 점퍼에 네. 막 찡박힌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음악 자체가 왜 네. 힙합이나 댄스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약간 이렇게 헐렁한 바지나 그렇죠. 이렇게 힙합 음악을 하시는데 네. 어울리는 것처럼. 네. 저희도 어떤 소품이에요. 아, 머리 기름. 예. 어, 무대에서 뭔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하기 예, 위해서. 어떤 직선적인 느낌이랄까? 아, 그런 거.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궁금한 게, 역시 예. 이렇게 머리 긴 이제 락커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노래 무대에서 우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무대 내려와서, 어, 너 샴푸 어디 거 쓰니? 이렇게 머리 관리는 어디서 받니? 뭐 이런. 질문이 그게 뭐예요? 있어요, 여기.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샴푸 어디 거 쓰니? 아, 이런 샴푸 공유하고 머릿결, 머릿결 관리에 대한 얘기도 혹시 공유하나요? 머릿결은 제가 알기로는 네. 국내 락계에서는. 락계에서는. 네.
우리 김경호 씨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린스 하시나요? 머릿결이 좋아요. 그냥 안 하면 나 엉키는데 어떻게 트리트먼트 하시나요? 머릿결 네? 따로 관리하는 비결이 진짜 보이면. 없어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저는 이 모습 그대로거든요. 네. 10수년 지났지만 그렇죠. 항상 네. 똑같은 머리 모양이라 네. 그래서 저는 항상 1년 44철 저희 집엔 선풍기가 있습니다. 아 예. 머리를 많이. 피곤하게 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정원자 씨께서 네.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친구분이나 부인께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머리를 음악은 계속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사람... 경우는 머리를 자르면 뭐 헤어진다. 아 머리를 자르면 네, 헤어진다.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스스로 자르거나 삭발을 한 적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네. 뭐 이제 가까운 분들도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네. 머리를 자르면. 네. 그때부터 이제 안 하시던 전화를 해요. 얘가 아, 무슨 일이 있나? 뭐 혼자 어디 보내지 말아라. 혼자 아, 지금 위험하다. 뭐 그래서 네. 머리를 길러 드리는 게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 날 아무 일 없다. 괜찮다는 게 머리가 길은. 예. 근데 우리 3920님께서는 어쩜 노래를 그렇게 잘하나요? 노래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두성을 내라, 비강을 내라, 뭐 그쵸, 이런 거 있는데요. 그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좀 배워보게. 근데 다 그 프로 가수로서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빠져들어 네. 했기 때문에 네. 되는 거고요. 네. 누구나 다 음감이 있고 네. 박치가 아니라면 네. 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어.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발성 시원시원한 창법이잖아요. 네. 근데 갑작스레 네. 항상 저나 왕규 씨나 이렇게 음악 특성상 고음을 질러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시키면 저희도 또 목이 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개성을 내야 되는 그런 네. 때는. 네. 그냥 화장실 어디 후미진 데는 무조건 찾는 거죠. 아, 어떻게 소리 지르시나요? 좀 흉하죠. 아, 잠깐만 보여주실 수 그것도요? 예. 그건 안 돼. 아, 해야 돼. 이건 안 되나요? 그걸 좀 물러나가지고 예. 그냥 순간적으로 헤이 헤이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이게 부드러운 노래 부르고 와 귀가 쩌렁쩌렁. 황학규 씨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먹으시는? 비슷해요. 뭐 쟤도 맨날 그렇게 해요. 그게 그겁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예. 목 어떻게 푸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프면요. 뭐 이렇게 부르는 야, 정말 멋있다. 은혁 씨 뭐 어떻게 불어요? 뭐 이런 소리, 아, 이상한 그렇구나. 소리 내고 그래. 아, 입을 푸는 것도 그건 네. 당연한 거죠. 아, 네. 네. 맞아요. 그쵸? 맞는 거죠? 이게? 네, 예. 맞습니다. 두성은 어떻게 쓰나요? 그냥,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네. 형하고 둘이 술자리를 하면, 야, 무슨 창법이니, 발성이니, 그게 네. 무슨 상관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둘이. 그냥, 저희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버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 아버지가 직장 나가셔서 정말 그 자기 일에 충실하실 때 네. 6시에 일어나셔서 7시에 출근하시고 네. 저녁 6시에 퇴근하실 때 그 일한 만큼 노래 연습하면 된다. 아~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발성이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아~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따라 부르고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냥 뭐 레슨 비디오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잘하는 뭐 선배 예. 뮤지션들 이제 창법을 좀 연구해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뭐 성악 발성을 연습해 본다거나 그 정도예요. 네. 답이 나왔네요. 네. 많이 불러 제껴라. 네. 정답이네요. 야, 좋습니다. 야, 이쯤에서 그러면 네. 또 김경호 씨의 노래를 한 곡 아,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노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네네네. 어떤 노래 제목이죠? 데려오고 싶다. 아, 뭘 데려올까요? 이게 어떤 뜻이죠 이게? 이게 그 처음부터 이게 금지되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네. 어떤 그 얘기예요. 아~ 근데 그 내 마음은 계속 그 친구를 끊임없이 데려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럼 이 데려오고 싶다. 누굴 데려오는지 네. 박수로 쳐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먹먹한 가슴을 참아도 봤지만 안 돼요. 네 사랑 때문에 내 속이 닫아버려도 갖고 싶고 데려오고 싶은 걸 어떡해요. 사랑한다고 내 품에 안고 싶다고 우연처럼 실수라도 해서 날 알았으면 오늘이 항상 한 마지막 날 같아 미치게 그댈 보고 싶어요. 눈물도 한숨도 버티게 이 사랑 때문에 내 속이 닫아버려도 갖고 싶고 데려오고 싶은 걸 어떡해요. 그댈 원해 오늘이 항상 한 마지막 날 같아 내 사랑 데려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야, 아~ 멋지게 노래 불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야, 그분이 그분이셨네. 친절하게 또. 예. 네. 와 우리 김혜미 씨가 야 락이 달달할 수도 있네요. 와 듣기 좋다 하셨고요. 김소영 씨 경호 오빠를 데려오고 싶다. 9.5집 타이틀곡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좀 데려가.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라이브 노래방 이번에는 두 분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싶어서 준비한 순서죠. 네. 지금부터 진짜 노래방 왔다 생각하시고 무작위로 노래 번호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번호에 해당하는 노래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느 방송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신기념 뉴 브라이티 토크 무작위 토크 번호를 외쳐라. 이 혹시 외쳐라 버전? 야, 베테랑들이 다 되셨네. 호흡이 그냥. 두 분의 버전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락 버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외쳐라. 락 버전. 방금은 그게 트롯 버전. 네, 트롯 버전. 트롯 버전이었고요. 자, 무작위 토크 번호를 외쳐! 야! 어떻게 그게 처음 만든 마전 우와. 우와. 두 분도 베테랑이신데. 근데 둘이 그 노래를 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네. 목 음성은 다르지만 네. 그 비브라토, 네. 바이브레이션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너무 멋있었어요. 두 분 혹시 노래방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둘이 안 갔어요. 아, 정말 안 갔어요. 둘이 같이 간 적은 없고요. 네. 아마 경호 형도 경호 형 지인하고 가봤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 갔는데 네. 저도 네.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네. 분들 만나면 가끔 가요. 네. 가끔 가면은 주로 어떤 노래 주로 부르세요? 주로 이제 보통 가수들 가면 이거 하나 불러달라고 시키죠. 아, 그렇죠. 그 다음 날로 절교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 정말 그렇죠. 방송에서나 아니면 네. 뭐 행사를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럴 때는 네. 보통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부르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가는데 거기에서까지 불러달라고 하면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죠. 눈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혹시 그렇게 노래 부르시다가 예. 옆방에서 정말 박항규 씨, 김경호 씨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적은 몇 번. 아, 그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데. 이미 노래 신인성초에서 그게 아니 네. 좀 드시고 가시니까. 그렇지. 아, 네. 드시고 아, 가시니까. 네. 어, 네. 이거 얘기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번호를 무작위로 골라주시면 거기에 맞는 노래가 나와요. 거기 토크를 나눠볼 건데 네. 김경호 씨께서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죠. 뭐 그냥 아무 번호 이렇게 네 자리가 됐다 다섯 자리가 됐다 얘기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생각나는 거? 네. 84250 84250 자 시스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다섯 자리면 거의 뭐 최신곡이죠. 84250 아,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채연 씨 노래. 아, 네, 채연 씨 좋아하시나요? 어우, 그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죠. 네. 채연 씨 이번 신곡 흔들려. 네. 아, 자, 두 분께 네 질문 들어갑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여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 있나요? 일단 저는 지나가는 여성들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시고요. 내가 지금 지금 빠지게 생겼냐고요, 지금. 아, 굉장히 외로운 상태고요. 김경호 씨 굉장히 외로운 상태고요. 빠방 귀신 있나요? 없어요. 어? 정말요? 네. 저는 보통 네 길을 안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 길을? 네, 뭐 그냥 방 안에 혼자 있고 막 혹시 그러면. TV를 보다가도, 네, 이 연예인은 정말 괜찮다 내 이상형이다. 그럼 있어요. 아, 아, 누구였나요? 예, 예전에 한채영 씨. 야, 결혼하셨는데요. 아, 지금 결혼하셨는데. 네, 아쉽습니다. 뭐 그냥 마음만 그렸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그 카리스마 넘치는 락커는 여성의 어떤 모습에 마음이 끌리나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도 외모보다 네 이게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미소를 가진 네 여자분이라면. 아, 네. 약간 네 좀 수줍게 웃는 모습이 좋은가요? 그렇죠. 아니면 내숭이 아닌. 네. 아, 그렇죠. 아, 이제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게 보인다. 내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 그렇죠. 자, 우리 파악이 싫으면 저는 좀 못되게 생긴 여자가 좋아요. 아, 아직도 여자. 아직도 그런단 말이에요. 약간 좀 기가 세 보이고. 예, 네, 막 그 눈에서 막 독살 맞은 느낌. 레이저 나오고. 네. 나를 확 잡아줄 수 있는 네 여자. 연상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연상을 구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박완규 씨를 동생 삼고 싶어하는 분을 만나요. 그렇죠. 제발 초혼이길 기대하는. 귀여워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을. 네. 알아봤고 해서 다음 우리 박완규 씨께서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죠. 이게 다섯 자리면 최신곡입니까?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옛날 거. 5, 1, 3, 1. 5, 1, 3, 1. 네 자리네요. 네. 자, 시스템 가동해 주시죠. 5, 1, 3, 1. 참 어렸었지. 아, 아, 이 노래 아시나요? 예.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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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그랬지. 예. 사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은 락 열풍이었습니다. 네. 홍대에 있는 인디밴드들도 그렇고 클럽들도 그렇고 네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머리 기르고 그리고 노래방만 가면은 두 분 노래를 안 부르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기타 치겠다고 손톱 기르고 네 굉장히 했었는데 네 지금 막 자라는 중고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한참 잘 나갔던 때 바로 언제다 뭐 이렇게 저나 완규가 활동 바로 직전에는 이제 김종서 선배님이나 네 또 부활이 있었고요. 네. 또 신하위 아, 항상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 다음이 이제 저와 완규 뭐 이래 왔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그 H.O.T. 잭스키스 기억하시죠? 네. 예. 물론 그때도 아이돌 스타들 막 댄스 네 음악 그리고 저희는 또 락 그룹들 네 그룹 음악이 한창 근데 또 한 가지는 펑크나 펑키가 요즘 유행이라면 네 저희는 저나 완규가 하는 스타일의 음악은 약간 80년대 중반쯤 유행했던 헤비메탈, 하드락, 아, 네 그 다음에 80년대 레레이 메탈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공연도 참 많았던 것 같고 그 그룹 사운드들이 출연할 수 있는 락 페스티벌 같은 형식의 그런 축제도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자랑 하나씩만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좀 약간 번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우리, 그니까 경호 형이나 저 둘이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이 왕성할 때, 네 그때도 그랬어요. 락은 안 돼. 아. 예. 그때도 그랬어요. 락보다는 좀 발라드 형식을 딴 아 슬로우 네 템포 곡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되는 그런 상태였고, 네 진짜 헤비메탈이나 락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들만의 축제예요. 아, 그들만의 매니아층에. 예. 그래서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뭐 시간 나면 친구들 만나고 뭐 일탈은 별로 없었어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박완규 씨 공연한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아, 방금 근데 박완규 씨께서 물을 딱 드신 다음에 물을 으아하면서 물을 쫙 흘렸는데 그 물 마시려고. 네. 물 신발을 맞았잖아요. 이건 성수다. 성수. 제가 발에 맞고. 그렇죠. 야, 나 이제 됐다. 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것도 잘 보고 뿌려야 돼요. 이걸 안 잘못하면 다쳐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방 애창곡을 한 곡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완규 씨께서 먼저 한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어떤 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 곡을 제 2집 가운데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그 선배님과 무대에 서보고 싶은데 아직 이제 활동을 재개를 안 하셔가지고요. 그 예전에 들국화의 전인권 그 형님입니다. 이제 형님인데 그 형님의 곡 사랑한 후회라는 곡 노래방 가서 잘 불러요. 잘 돼. 라이브 서로 잘해주시고요.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예?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이 영유해가지고. 와, 한번 한 거 같아. 이렇게.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완규 씨의 노래방 애창곡. 네. 사랑은 왜? 박수로 전해 듣겠습니다.
내 머리 위로 작은 새한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은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다시 설레는데 고요. 자, 이어서 바로 우리 네. 김경호 씨의 애창곡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네네. 아, 지금 박완규 씨께서 멋지게 불러주시니까 김진범 씨께서 이야 소름이 쫙. 박완규 씨 정말 최고. 신지선 씨도 와 장난 아니네요. 왜 제 가슴이 두근거리죠? 멋있다. 아, 아이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네. 김경호 씨가 받아주실 건데 어떤 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밤중이라 네. 계속 촉촉하게 적시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빠른 노래를 하나 예. 신나는 곡 그 밤이면 밤마다를 준비했는데요. 예. 인순이 선배님 노래인데 예.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 아시죠? 거기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가겠습니다. 자, 김경호 씨가 부르는 밤이면 밤마다 나이 투 나이 투 나이. 어디서 왔을까?
몰라요 몰라 한 번 더 one more time 몰라 감사합니다. 와! 김경호 씨와 박항규 씨 함께한 밤이면 밤마다. 아! 야. 박규야 미안해. 아, 김경호. 야. 근데 짠 것처럼 한 것보다 나. 저렇게 시켜요. 나가셔서. 생방송이잖아. 괜찮아. 폭발하고 오셨어요. 예. 야. 김경호 씨께서 말씀 조곤조곤 하시다가 와우! 와,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아 씨도 속이 뻥 뚫리네요. 최고. 예. 고아라 씨가 락커는 방송 출연 기회도 적고 신비주의가 강한 것 같아서 거리감이 컸는데 오늘 토크 정말 좋네요. 락커들도 일반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죠. 네. 노래방처럼 들린 거죠. 그렇죠. 우리 네. 3034님은 신금을 울리는 이 목소리. 사랑해요 김경호 우유 빛깔 김경호 김경호 짝!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분명히 우리 팬클럽이 이렇게 하신 걸 거예요. 제가 은혁 씨랑 이특 씨 네. 방송을 봤는데 네. 방금 외치신 구호 있잖아요. 네.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공연 도중에 네.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외쳐 달라 그랬어요. 아, 고스란히 올려주셨어요. 네네. 3034님께서 오진선 씨께서 여러분 아름답고 외로운 밤이에요. 쉽게라 굿굿굿굿굿굿 하셨고요. 윤혜지 씨도 오늘 끝까지 불탔네요. 수고가 많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하고 방송을 해보니까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의외로 귀여운 면도 좀 있으시고요. 이거 이런 표현 괜찮나요? 어떻게? 아 완전 네. 완전 행복하죠. 귀엽다고요. 그런 소리 어디서 들어? 야 이런 거 행복해 하시는구나. 네. 네. 일단 김경호 씨 굉장히 또 오랜만에 공연하셔서 네. 너무 저희 반갑고요. 네.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아니 근데 이제는 그 앨범 발표가 사실은 그 전에 활동을 하긴 했는데 네. 좀 공백이 있어 보일 뿐이죠. 아. 근데 이번에 앨범 내고 지금 네.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네. 3일 딱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라이브도 전해드려서 저희들도 네. 너무 기뻤고요. 아.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꼭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니까 굉장히 든든해 보여요 정말로. 네. 두 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무대를 함께 서고 네.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왕규가 옆에 있으면 항상 든든해요. 저는 왕규 씨 든든하신 거 넌 아니니? 행복합니다. 아, 지금 못해. 아,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네, 왜냐면요. 네. 땀 흘리시는 거 같아요. 저렇게 네. 샤방샤방한 형하고 네. 같이 다니니까 네. 기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 무겁다가도 네. 경옥 만나면 굉장히 좀 방방 떠요. 아. 네, 그래서 좀 에너지가 네. 좀 밑으로 쭉 깔려있다가 형 만나면 다시 용서 좀 치고 아.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요. 네. 같이 오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원규 씨의 새 노래는 언제쯤 저는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때 분명히 저도 네.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네.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키스 팬들이 네. 증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분명히 돈 안 받고 노래 같이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 앨범 나면 그때 이 두 분 그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락 음악계 두 거성 김경호 씨와 박한규 씨 이렇게 정말 한꺼번에 만나 뵙게 되고 노래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호 씨, 박한규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